제가 이렇게 조명 3개를 가져왔는데 고독스의 라이트몬의 150W 바이컬러 조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소개만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조명들이 60W 그리고 100W 그리고 하나는 150W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조명을 구매를 하려고 할 때 60W를 사야 할지 100W를 사야 할지 150W를 사야 할지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광량들은 뭐 완전 밖에서 쓰거나 개인적으로 쓸 조명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그렇게 우선시되는 그런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60W, 뭐 100W 혹은 150W 이렇게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내에서 자기 방에서 자연광이 없는 빛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60W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100W나 150W는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해야 하냐? 제 생각에는 자연광 스튜디오라든지 약간 이런 햇빛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이제 한 100에서 150W 급 정도면은 조금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실내에서 이제 60W를 썼을 때는 풀광량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노출을 맞추는 용도로 썼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스튜디오 오게 되면은 60W 하나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왔으니까 이 자연광이 있는 상태에서 60W를 썼을 때 느낌과 그리고 100W를 썼을 때 느낌과 그리고 150W를 썼을 때 느낌 이 차이 추가로 이제 가오포터에서 지원을 해주신 이 라이트몬의 조명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제 뒤에 있는 이 커튼들의 노출이 다 터지고 있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 얼굴에 노출이 맞은 상태예요. 그러면 제 얼굴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배경 전체에 노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의 노출은 잘 맞아가지고 커튼의 디테일이나 이런 건 잘 보이는 상황인데 제 얼굴이 지금 너무 어둡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조명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독스의 SL60의 조명을 이제 소프트박스와 그리드까지 끼우고 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광량은 풀 광량 상태이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빛이 많이 모자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낮에 이렇게 실내 스튜디오에 빛이 있을 때는 60W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명을 바꿔볼게요. 다음은 100W입니다. 100W짜리 조명으로 이제 갈아 끼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요. 이게 100W라고 하지만 사실 최대 출력을 내면은 100W보다 조금 더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리드를 치고 소프트박스를 치면은 광량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얼추 100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50W 조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서 전체 100% 풀 광량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밝게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조명을 나오지 않게끔 좀 클로즈업을 한다면 이 정도로 촬영을 한다면 이제 이런 자연광 스튜디오에서도 무리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이런 커튼들의 디테일도 살아나 있고 제 얼굴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테스트로는 최대한 조명을 나오지 않게끔 60W와 100W 그리고 150W 이 세 가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앵글은 보통 인터뷰 촬영하는 그런 구도보다는 조금 넓은 상태인데 150W 조명을 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뒤에 빛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제 얼굴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을 더 들어가고 조명이 좀 더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더 풍부하게 빛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150W급 조명을 쓰면 그래도 이런 실내에서 이 정도 풀샷 안에서도 이렇게 빛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한번 150W에서 100W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다시 100W로 이제 조명을 바꿔서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은 그리드, 똑같은 소프트박스,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조명만 바꿨어요. 이런 실내 스튜디오에서 100W급 조명으로 화면에 걸리지 않게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빛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긴 해요. 여기서 이제 뭐 따로 후보정으로 노출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은 뒤가 조금 터지는 그런 세팅을 한다면은 그래도 얼굴을 좀 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은 이 뒤에 있는 커튼 디테일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노출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100W도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60W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60W짜리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이제 이런 화면에 조명에 걸리지 않는 세팅 속에서 이런 실내 스튜디오에서 60W를 썼을 때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W와 60W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가 라이트몬의 조명은 150W긴 하지만 거의 190W급의 출력을 낸다고 하니까 10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연광에서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사실 150W, 200W도 지금 커튼을 다 걷은 상태에서 만약에 햇빛이 제 뒤로 직방으로 들어온다면 한없이 모자란 광량이긴 해요. 그런 빛들은 막 500W급, 600W급 이런 엄청 대광량이어야지 이길 수 있지만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이런 자연광에서는 그래도 150W급 이상은 한 200W급? 뭐 좀 넉넉하게 300W급까지도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150에서 200 언저리는 가야 쓸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이트몬의 150W 조명을 저에게 그래도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조명은 무게는 1.4kg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처음에 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SL60보다 가벼운 느낌이었고 일단 크기가 작아가지고 토비 저거 한번 갖다 줄 수 있나요? 비교해보면은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딱 대고 보면은 SL60이 좀 더 큽니다. 근데 무게는 SL60이 좀 더 가볍거나 하긴 하는데 광량 차이가 거의 두 배 이상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이즈와 이 무게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잘 만들어진 제품 같습니다. 자, 출력은 150W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최대 출력으로 했을 때 거의 200W가량의 큰 빛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켜보면 오, 굉장히 밝죠? 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후광이네요. 그죠? 조명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조명은 바이컬러이기 때문에 요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특수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FX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총 11개의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요 앱을 쓰면은 지금 요 조명을 이제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앱을 다운받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add 뭐 아무튼 추가하래요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바로 옆에 있는 조명을 찾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페어링 successful. 자, 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온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FX 핸드폰으로 하니까 확실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네요. 광량도 최대 광량 꺼버리는 거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컨트롤 같은 경우에 되게 장점이 뭐냐면, 자, 지금처럼 제 머리 뒤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핀을 때리는 그런 조명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아, 좀 더 밝게 할지 아니면은 조금 너무 세다 해서 어둡게 조절을 하고, 색온도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요 정도 분위기면 되겠다 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컨트롤 기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독스의 라이트몬 요 150W짜리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라이트몬 조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으로는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kg 밖에 안 되고 SL60보다 더 사이즈는 작은데 공량은 더 세고 무게도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점으로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마운트가 보헨스 타입이에요. 얘는 자체가 보헨스 마운트라 가지고 굳이 어댑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갖고 있는 그런 쉐이핑 툴을 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엄브렐라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따로 뭔가 어댑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엄브렐라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디테일도 있다는 거. 또 다른 장점으로는 조작성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색온도 조절, 광량 조절 바로바로 되고요. 색온도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조절을 하면 되고, 광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레버로 조절을 하면 되고, 그리고 효과를 쓰기 위해서는 FX 눌러서 바로바로 조정하면 되고,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앱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사용하기에 굳이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설명서를 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라이트몬의 150W 조명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가방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그런 빵빵한 그런 가방은 아니더라도 그냥 손잡이만 달린 그런 가방만 줘도 그냥 같이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짐 가방이나 그런 데 넣으면 좋을 텐데, 따로 가방이 없어가지고 선 따로 챙겨가지고 또 걔 따로 묶어서 놓고 또 조명 따로 빼가지고 따로 넣고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렴한 재질이라도 가방까지 하나 해서 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요 FX 효과 툴에 대한 단점인데, 이게 보니까 효과를 했을 때는 색온도 조절이 안 돼요. 요 불빛을 따뜻한 불빛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따로 색온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촛불 같은 효과나 요런 거를 할 때만 색온도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FX 안에서도 좀 이런 색온도를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말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할 게 딱히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광량도 괜찮고 광질도 괜찮고 크기도 작고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제가 직접 써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좋은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방만 하나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까지 라이트몬에서 나온 150W짜리 조명을 보면서 한번 다른 조명들의 밝기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촬영할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조명의 광량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